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안타증권 분당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뭐 최근 증시 급락에 따라 좀 힘든 상황이지만 좀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자면 좀 저가 매수 해볼 법한 좀 업종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증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를 좀 해볼 만한 업종 후보군 중에 하나로 건설 업종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 뭐 건설 업종 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런 우리 증시 급락 여파와 더불어 뭐 아파트 분양 지연 현상 그 정부의 뭐 대출 조이기 등에 따른 뭐 우려감 등이 좀 반영되면서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을 좀 맞았던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하지만 뭐 현재 주가 수준 대부분 좀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, 또 그리고 증시 급락 외에 요인으로 이제 분양 지연이 좀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주택 분양 지연의 이제 주 원인은 향후 규제 완화 시 분양을 하려는 이런 점 등이 최근에 분양 지연을 좀 이끈 원인이었다라는 점. 또 향후 정비시장 규제 완화 기대감을 기대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분양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시점에 이제 분양을 하려는 이런 수요가 분양 지연 사태의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 부분, 특히 분양 시장은 호황을 좀 지속하고 있다는 점, 또 우리 건설업종의 이 합산 PER 수준이 7월 고점 수준이 약 7.1배 수준인데 현재는 6배 수준까지 좀 하락해 있다라는 점도 가격 매력을 좀 더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즉 3분기 주가 조정에 따른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. 또 그리고 현재는 국내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뭐 국제유가 상승 등과 더불어 해외 부분에서의 수주도 다시금 재개될 가능성도 그 이전보다 높아졌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향후 위드 코로나, 뭐 코로나 이후 해외 수주도 역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해외 수주에 따른 플러스 알파 효과를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점에서 국내 주택 부분 외에도 해외 사업이라든가 그 외 사업군이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건설업종 내에서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건설업종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뭐 앞서도 국내 주택 부분 사업과 더불어 좀 해외 부분 그리고 신사업 부분이 있는 건설사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국내 대표격 건설사 중에 두 군데죠. 현대건설과 GS건설 이 두 종목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많이 꼽혀지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인데요. 뭐 우선 현대건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이제 3분기 실적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2% 이상, 영업이익 역시도 60% 이상 증가한 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국내 수주만으로도 이제 호황세를 맞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4분기부터는 좀 해외 수주 소식도 좀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점도 플러스 알파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 현대건설 이 4분기에 사우디 자프라가스전 그리고 필리핀 남북철도 수주 등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, 또 그리고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 등이 좀 코로나 사태로 좀 연기되어 왔던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올해 연말과 내년도 해외 수주 모멘텀 역시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GS건설, 뭐 상대적으로는 이제 국내 주택 부분에서는 경쟁사 대비해서 다소 부족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GS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신사업 부분이 결실을 맺을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지난해 모듈러 주택과 수처리 사업을 중심으로 신사업 부분을 개편을 했는데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다이 엘리베이터 매출이 시작이 된다라는 점, 그리고 또 2023년도부터는 이 폐배터리 공장 가동도 시작이 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해외 부분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이 베트남 신도시 투자의 결실이 내년도부터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기업으로 인식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
네, 해외 수주 모멘텀 기대가 있는 현대건설 그리고 신사업 결실 기대가 있는 GS를 건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